현장에서 그분들을 보면서 연기는 유명세로 하는 게 아니구나, 우리는 항상 연기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현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배우 김남길 씨가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로 SBS 연기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2019년 열혈사제로 대상 트로피를 받은 뒤 이번이 두 번째 수상인데요. 극중 김남길 씨는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 송하영 역을 맡아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섬세한 감정 연기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김남길 씨는 드라마가 연초에 방송해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또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들, 특히 흉악범을 연기한 배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. 악역을 연기한 게 쉽지 않은데 이 배우들 덕에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